Nice Game TV.안녕하십니까. 챔프 알뜰장만 프로젝트 롤마켓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군 김우중이고요. 오늘의 쇼핑 호스트 본인 소개 직접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뭐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저는요. 저는요. 신인 가수. 신인 가수.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할 발라드 가수 그룹. 발라드 가수 그룹 돼지 워너비에. 돼지 워너비에 계속 하시죠. 해봐 계속. 돼지 워너비. 돼지 워너비입니다. 돼지 워너비. 돼지 워너비의 돼지입니다. 돼지 워너비에서 돼지를 담당하고 네. 있는 지금 뭐 목소리 왜 그러신 거예요? 저희 그룹은 기본적으로 발라드. 발라드. 네. 소머리 창법. 소머리 창법 사용하기 때문에 노래 한 구절 평상시에 말할 때도 이렇게 소머리 창법이 나옵니다. 노래 한 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노래 해드릴까요? 아무거나 주세요. 괜찮은데? 아 괜찮죠. 가요톱텐 나가도 되겠는데요? 아 그럼 손범석이 반겨주겠는데? 이번 주 가요톱텐 1위. 네. 네. 제가 돼지고요. 돼지. 네. 워너 있고요. 워너 있고. 비 있어요. 아 돼지 워너 비. 셋이 합쳐서 돼지 워너 비. 돼지 워너 비. 그중에서 돼지를 담당하고 있군요. 때려 죽이고 싶다 진짜. 아 진짜. 여러분 오늘 바로 쇼핑호스트 돼지 워너비에서 돼지를 담당하고 있는 돼지씨 뭐, 비씨는 잘 계십니까? 아유 잘 지내지요. 비씨 전역하고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혹시 그냥 전역하고 저녁에 퇴이 만나고 저녁도 하고 아침 되면 아침하고 그렇죠. 점심하면 점심하고 저녁하면 저녁하고. 그렇죠. 전역하셨어요? 똑똑해요. 전역하셨어요? 이제 한 1년 됐어요. 전역한 지 1년 됐다고 합니다. 예비군 아직 못 갔어요. 여러분 오늘 조금 요런 창법이 좀 많이 사용되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어요. 워낙 이분이 노래를 좀 사랑하시는 분이라서 이번 또 슈퍼스타 K5에 본선 탈락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슴이 탈락했어요. 제가 슈퍼위크까지 나갔어요. 슈퍼위크까지 나갔어요? 진짜로? 나갔는데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텍사스 목장에서 텍사스 목장에서 소떼들이 몰려왔어요. 아 소떼들이 몰려와가지고 친구 찾는다고. 그렇죠. 아 그래가 다 텍사스로 갈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죠. 지금 텍사스에 다시 한국으로 와서 오늘 롤마켓을 위해서. 그렇죠. 오늘 롤마켓을 위해서 여러분들 텍사스에서 직접 이렇게 또 가수 활동하시는 소머리 창법의 돼지 씨를 모셔서 오늘 한번 챔피언을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머리 창법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따로 연락 주시면 아래쪽 080-111-NGTV로 연락 주시면은 바로 소머리 창법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직접. 여러분도 이제 노래방에서 100점을 노릴 수가 있겠습니다. 충청도 사세요? 텍사스가 아니라 충청도 아니야? 충청도 비하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뭐 이런 느낌인데? 느낌이 달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판매되는 상품 어떤 상품인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텍사스에 날아가서 그럼요 텍사스 올 로케이션으로 찍어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 돼지가 바로 이 돼지예요. 보죠. 뿅. 황수 앞에서 까부다 내 뿔에 찔릴 거다. 알리사 선지점의 보증수표. 이야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 이야 좋아요. 아이디가 이 눈에 익은데요. 악어에게도 예외란 없다. 타워다이브는 거들뿐. 타워다이브는 간지럽기만 하다. 넌 여기서 죽을 녀석이 아니다. 가라 더욱 강해져서 돌아와라. 플래시 QW 알리사의 메인 공식 타워 다이브도 가능한 명품 안우 알리사. 공기 좋고 물 좋은 행성에서 태어난 100% 국내산 한우 알리사. 등심, 갈비, 양지, 살치. 이 모든 부위를 맛보고 느끼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입하세요.
텍사스산이지만 국내에서 역수입을 한 한우예요. 뭐죠? 그치요. 아직 흉내낸 건가요? 알리스타 표정이지요.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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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아, 여러분 텍사스산 한우입니다. 텍사스산 한우 오늘 판매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네네네. 횡성이 무슨 도에 있는지 아십니까? 무슨 도에 있죠? 텍사스죠. 텍사스도. 텍사스에 가면 텍사스 가보셨어요? 아, 못 가봤어요. 시청자 여러분 가보셨어요? 못 가봤죠. 못 가봤죠. 못 가봤으면 말을 말아요. 네. 바로 텍사스에 있는 횡성이라는 도시에서 만든 한우. 텍사스산 한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요. 이 알리스타가 그 아까 보셨겠지만 사실 갈비하면은 LA 갈비로 많이 알고 계신데 그렇지요. 원래 갈비는 텍사스 한우예요. 그렇지요. 텍사스 한우를 세계에서 최고로 쳐줍니다. 그렇지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LA 사람들이 횡성에 가서 고기를 맛보고 너무 맛있어서 그렇죠. 그걸 가지고 LA로 가져가서 만들어진 게 텍사스 횡성 한우 LA 갈비. 그렇습니다. 지우. 텍사스 LA에서도 직접 한국으로 와서 텍사스 주에 텍사스 도에 가서 횡성에 가서 한우를 먹을 정도로 정말 그 한우를 지금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실제로 활약하던 한우가 이 한우예요. 이 돼지예요. 대한우. 돼지 워너비의 돼지예요. 돼지 한우에서 돼지. 예.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한우 어떤 거죠? 자, 누구 안 나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안 나와. 나올 것 같은데? 쳐졌는데? 짜봤어. 약간 쳐졌는데? 궁금해서 짜봤어. 짜봤어요? 안 나와. 나올 것 같아 아까. 살짝 나올 것 같은데? 모유 수유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안 돼, 안 돼.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보여준 알리스타.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알리스타가 서포시다. 알리스타는 한타에서 정말 강력하지만 라인전이 너무 힘들다. No. 아, 놉니까? No. 그 오늘 보여준 알리스타 어떤 알리스타입니까? 최근 패치에 가장 핫한 아이템이 있어요. 어떤 아이템이죠? 3일째. 3일째를 알리스타가 갑니까? AD 알리. AD 알리스타요? 그러슈. 그러슈는 뭐야? 그러슈는 뭐야? 소몰인데 왜 사투리를 써? 아니에 유. 그럼 아니에 유는 뭐야? 왜 이상하게 자꾸 글로 가네 유.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알리스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던 서포드 알리스타가 아닙니다. 그런 저는 일반적인 그런 틀에 박힌 그런 챔피언들을 저희는 팔지 않아요. 오늘 정말 할인된 가격에 여러분들 만나볼 수 있는 알리스타, 최고의 텍사스 한우 알리스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알리스타로 이제 3일째를 갈 텐데 그럼 라인은 어디서시죠? 탑 가볼게요. 탑을? 탑을? 탑. 탑에서는 솔직히 알리스타가 너무 근접 챔프라서 예. 카운터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가는 거죠. Because of you. 탐식의 망치 이속 증가. 음이 똑같은 것 같은데 음치 아니야? 음치 아니야? 대충해요. 음치 아니야? 레퍼토리가 없어요. 음치 같은데? 말 좀 그만 걸었어요. 알겠습니다. 아, 왜냐면 가수들도 너무 노래 부르다가 성대 결절이 올 수가 있어요. 아, 예, 예. 성대 나오셨나요? 아, 저희 사장님이 나왔시오. 아, 성대는 이제 사장님이 네. 나오시고. 그래서 그냥 결절시켜버리려고요. 성대 결절시켜야죠. 그렇죠. 사장님은. 본인 네. 중대 나오셨다고. 아, 저는 경대 나왔시오. 경대요? 네네. 경대는 뭐죠? 경희대라고 이슈. 아, 경대군요, 본인은. 네, 그렇죠. 경대 나오고 또 재원이시네. 이상하게 사투리 같기도 하고. 네. 저도 정말 헷갈리고만요. 네. 그냥 이렇게 된 거 있는 사투리라고 이슈. 알겠습니다. 어차피 충청도니까. 아, 여러분, 이쁘게 봐주시오. 아, 그럼요. 횡성이 원래 충청도. 아, 나 성님도 추천 한 번씩 눌러주란 게. 아, 그럼요. 아, 예, 가보겠슈. 얼른 눌러주시오. 아, 그럼요. 원래 행성이 충청도인가? 맞나? 텍사스지요. 아, 텍사스지요. 아, 그럼요. 그럼요. 여러분들. 우리 하우스아비가 쓰고 있는 그런 모자네요, 이거. 아, 그럼요. 네네. 그럼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아, 왜 쓰고 있슈, 이건? 아, 그냥 써봤슈. 아, 그냥 써봐. 그럼 바로 벗어보시죠. 안 돼요, 안 돼요. 아, 왜요? 안 씻었슈. 오늘 안 씻었슈. 이이. 아, 너 씻어야 되는데. 어제 좀 늦게 씻었슈. 아, 왜 주기가 있슈, 주기가. 아, 주기가? 아, 24시간 지나야 씻을 수 있슈. 아, 안 지나면 큰일 나요? 아, 그렇슈. 아, 냄새가 그거였슈. 그렇슈. 여러분은 좀 자주 씻으시오. 그렇슈. 그거 아슈? 뭐요? 그 개 중에 가장 이쁜 개가 뭔지 아슈? 무슨 개요? 파트라슈. 오, 완전 재밌었슈. 아, 그렇슈. 충청도의 그 명물이요. 뭐 충청도 명물, 충청도 파트라슈. 파트라슈.
텍사스엔 횡성이. 그렇지. 충청도엔 파트라슈. 충청도엔 파트라슈. 완전 웃기죠. 그럼요. 우유 끌고 우유 짜고 가서 그 나온 우유를 파트라슈가 끌고 가고. 맞네 맞네. 이. 대충 기억나는 것 같네. 이 맞아. 이. 그게 파트라슈. 그거 그러니까. 아슈? 단팥빵에 뭐 들었는지 아슈? 뭐 들었슈? 파트라슈. 아이고. 아이고 다 찍어. 잠깐만 기다리시오. 한 명이 나가시오. 제그가 빵 터져서 아이고, 한 명 컴퓨터가 터졌슈. 터졌슈. 아이고 그 다 찍어야 되겠네. 그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시 초대해서 당황하지 마시오. 빨리 해야 되네. 아이, 다시 하면 돼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아, 제가 다시. 아, 뭐 한 거예요 지금? 아, 저는 이제 표준어를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아, 알겠슈. 그래, 저는 이제 쇼핑 호스트이기 때문에. 아, 예, 알겠슈. 네, 고향을 좀 숨기고, 가겠습니다. 아, 그래야지. 자, 잠시 후에 이제 보여드릴, 알리스타. 아, 알리스타는 많은 분들이 근접. 이제 Q가 한 번, CC기가 그런가 한 두 개나 있네요. 아이, 그렇죠. 띄우고, 밀고. 아, 그렇지요. 그리고 이 스킬이 또 힐이 되고. 간지 폭풍이죠. 뚜어. 힐이 되고. 그렇지요. 궁극기는 피해량이 50% 감소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AD가 올라요.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모르고 고정 데미지 들어가죠. 데미지가 들어가지. 데미지가 올라가요. 60인가 들어갈 텐데요. 레벨별로 데미지가 증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 맞아. 평타가 굉장히 중요해요. 궁수고 한 대 때리면은 거기에 막 혹시라도 리치베인 이런 거 가면은 아니 그냥 죽이는 거요. 맞네. 그리고 패시브가 스킬 쓰고 나서 주변 데미지. 후끈후끈해져요. 주변에 그냥 데미지 다 줘요. 우와. 이건 뭐 설명만 들어도 이미 구매 버튼 누를 수밖에 없이요. 어머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또 이 대회에서 챔스에서 매드라이프의 알리스 항상 벤은 아니지만 나왔을 때 항상 캐리를 하는. 그렇지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잖아요. 그렇지요. 프로겐이 거기서 박치기 한방 나가는 거 아직까지도 스턴이 안 풀리잖아요. 아, 그래. 월챔도 못하요. 맞네. 이번 롤드컵도 못 나오잖아. 프로겐이 멈춰가지고. 아직 아쉬워. 아, 완전 가버렸네. 이런 알리스타 없으신 분들 지금 바로 구입하셔야 됩니다. 알리스타가 제 장담하는데 이번 주에 사실은 롤드컵 한국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어요. 알리스타 나옵니다. 인색이 오늘 방송을 볼 것이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인색이 오늘 영 별로였거든요. 오늘 플레임이 벤을 많이 당했는데도 굉장히 잘했슈. 인색이 비밀병기가 필요해요. 이거 인색이 만약 이 방송 보고 있다면 탑 알리스타 비밀병기로 자크도 그리고 앨리스도 나올 거요. 케넨도 다 이길 수 있는 알리스타가 나올 거요. 알리스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색도 아주 구성지게 발라드 한 거 뽑을 거예요. 그럼요. 외모도 그 느낌이야. 보이지 않아. 인생을 위한 곡 아니겠슈? 그렇죠. 예. 보이지 않죠. 그렇죠. 이제는 보이지만. 그렇죠. 원래는 보이지 않던 그 청년. 하지만 고통이 끝나지 않아요. 외모도 비싸게 생겼잖아요. 본인이. 네, 그러니까. 돼지 라인이야. 우유 안 나와요. 돼지 라인이야. 인생도 우유 안 나와요. 짜봤어요? 안 짜봤어요. 서로 짜봤나 이렇게? 본인이 짜봤더라고. 서로 손 대고 이렇게 짜봤나요? 서로 맞짜봤나요? 짜보고 싶으시오? 아니요. 전 별로. 짜봤을 것 같은데 느낌이. 짜는 거 좋아하게 생겼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서치 중이니까 여러분도 아 뭐 하실 분 하세요. 저격하실 분 하셔도 됩니다. 네, 저격하지만 하셔도 어차피 뭐 알리는 카운터가 없슈. 카운터가 없나요? 그게 제일 장점이에요. 원거리드 카운터? 타발리는 카운터가 없슈. 원거리드는 그냥 깨짝깨짝 거리는 거 딱딱딱 맞아주고 힐 딱 하다가 거리 딱 들어가면 박치 꽝꽝 그냥 끝나는 거유. 이야. 그럼요. 호응이 그런 거 질이네요. 아, 호응이 끝내주지요. 정글 왔을 때 호응이 정말 아, 대호응이 왔다 하면 그냥 내가 두 개 빵빵 밀어주고 그냥 아군이 단신이 와도 킬을 만들 수가 있슈. 이야 어마어마하네요. 쓰레기 와도 함께 2대0을 만들어내시오. 이야 어마어마하네요. 놀라지 마시오 오늘. 오. 알리스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지금 서치 중에 있고요. 걸리는 순간 상대는 지옥을 맛보게 될 겁니다. 아이. 예, 지옥을 맛보게 될 상대도 거.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슈. 예, 그래서 지금 서치가 안 걸리나 보다. 에이. 지옥 맛보기 싫어가지고. 지금 리그 오브 레전드 공은 왜 보세요? 아니 중국 대표 선발전. 중국 대표는 왜? 네, 이번 주 토요일이랑 일요일에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 나이스게임 TV에서 중계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누가 하나요? 이거 화진. 아니 뭐 한국 빼곤 다 화진 이제. 전문 이제. 그렇네. 7일 8일 있네. 그리고 또 우리 성우. 둘이 할 거예요. 이 주말에도 여러분들 중국 국가대표 선발전 하니까 이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낮부터 해요. 2시부터. 오후 2시부터 먹어요. 하루 종일 할 예정이니까는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이 그러니까 또 우리 저희가 주말에 또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에 뭐가 있죠? 이번 주 토요일에 클랜 배틀. 컬처랜드 클랜 배틀 최강 클랜전이라는 게 이슈. 아. 이야. 인텔 이스타디움에서. 이게 죽여요, 근데. 왜 죽이죠?
1등 상금이 원래 300만 원이에요. 그렇죠. 300만 원도 절대 낮은 상금이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여기서 아니죠, baby. I need you, I want you,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WCG 1등 상금 100만 원을 플러스 해줬슈. 그래서 상금이 400만 원이에요. 상금이 400만 원이라고요? 클랜베트 우승이? 근데요, 아까 여러분이 이렇게 노잼이다 뭐다 말했던 바로 그 인텔에서요, 고사양 PC를 우승 선수들한테 한 대씩 다 줘요. 거기 우승하면 PC를 다섯 대 준다고요? 한 명씩 다 사? 하나 한 대당 대충 100만 원 잡아도요, 이러면은 지금 상금이 900만 원이에요, 1등이. 클랜베트 우승하면 컴퓨터를 준다고요? 한 명당 하나씩? 한 명당 하나씩. 하나 줘놓고 그냥 뭐 뿜빠이 뭐 너는 메인보드 나는 사운드카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제 컴퓨터 한 대 완성품 한 대씩, 본체를 한 대씩 인텔 거. 우와. 이야 죽여요. 그런데 거기 뭐 현장 와가지고 구경하고 놀러오는 분들 뭐 아무것도 없으면 섭섭하잖유. 그래서 한 대 더 줬슈. 경품으로 추첨해서. 경품으로 선수 말고 와, 보러 와도. 그래서 현장에서 행운권 조작 뽑혀가지고 당첨되지요. PC 들고 집에 가요. 그러네. 이번 주 토요일 여러분들 인텔 이스타디움 인텔 클래스유. 예, 인텔 이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클랜배틀 최강전 여러분들 많은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충주 이번 주 일요일에 충주에서 철권 이벤트 매치가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충주에 사시는 분들 그 세계 무술 대회 거기서 현장에서 이제 펼쳐지게 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많이 오셔서 구경도 해주시고 저희 직접 얼굴도 보시고 뭐 오시는 분들은 오기에 좀 그러니까 충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서 구경도 해주시고 무릎 선수와 목휴 선수, 세인트 선수, 잡다 선수가 저희와 함께 이벤트 전 진행할 예정이니까 인드라 해설이라고요. 네네. 기대되네요. 사실 뭐 거기가 이벤트 전 세계 무술 대회 축제가 열린 현장이라서 저희가 막 진지하게 궁서체로 이렇게 해설하기보다는 현장에 오신 분들과 재밌게 노는 거죠. 예, 재밌게 즐겁게 해드리고 선수들하고 같이 얘기도 나눠보고 뭐 이런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치가 왜 이렇게 안 걸리죠? 아, 다들 쫄았슈. 다들 텍사스로 도망갔슈. 뭐 그런가 봐요. 다들 한우만 보러. 지금 10시인데 10시 10분이면 서치가 되게 잘 걸릴 시간인데. 다들 텍사스로 도망을 가버렸슈. 여러분들. 다들 소문은 들은 거. 지금 뭐 적용 많이 해주세요. 최강 클렌전 오시면요 또 해방된 알리스타 스킨까지 드려요. 몇 개 드려요? 오늘 할인 판매하는 거 해방된 알리 스킨도 빵빵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해방된 알리스타 스킨 그거 아마 스킨 없으면 챔프 없으면 챔프도 같이 들어오지 않아요? 오.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데요. 팀원 모자도 주나요? 팀원 모자도 팀원 모자는 없어요. 없어요? 아니 바론, 뭐 바론 쿠션 이슈. 바론 쿠션 이거 드릴게요. 요즘에 팀원 모자보다 바론 쿠션이 더 레어야. 팀원 모자는 약간 흔해졌어. 그니까 그리고 머리 안 감고 이런 쓰는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팀원 모자는 별로예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픽 아니에요. 이거 머리예요. 뭐 바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틀 안 가면 이렇게 돼요. 아 이틀 아니에요. 하루 안 가면 어제 저녁에 어제 밤에 감았어요. 어제 밤에 감았지. 12시에. 그럼 아직 24시간 안 됐네요. 24시간 12시에 감을 거예요. 아이 방송하다 말고 멘트 없어졌다면 머리 감으러 간 거예요. 그럼요. 머리 감으러 당황하지 마시오. 예. 머리를 감아야 돼요. 너무 자주 씻으면 피부가 안 좋아져요. 피부 트러블이 생겨요. 아 진짜로 이거 진짜야. 머리도 너무 자주 감잖아요. 그 탈모 현상 일어나. 자주의 기준이 24시간이에요? 아 진짜로. 그 조선시대에서 오셨슈? 아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자주 씻거나. 아, 너무 자주 씻으면. 아, 약 한 번 좀 팔아보슈. 진짜로 여러분 머리카락 머리는 진짜 머리는 2-3일에 한 번씩 감아주는 게 가장 최적합니다. 진짜로. 이건 진짜예요. 이건 진짜고. 근데 왜 안 그러슈? 그리고 피부도 미온수로. 미온수로 세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일단 여러분 좀 씻으시오. 네,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주 씻어야 돼요. 여름철에는 땀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자주 씻으시오. 사실은 저희가 회사에서 이 회사에서 제가 잘 보일 사람도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예, 방송을 보는 여성 팬들을 위하여. 네, 아니 뭐 여성 팬들이 내 앞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냄새 보고 나는 것도 아니니까. 올 수도 있지. 그럼요. 올 수도 있지. 괜찮습니다. 네. 자 서치 다시 돌렸어요. 여러분 네, 저격하실 분들 빨리 저격해주세요. 이상하게 오늘따라 게임이 좀 안 걸리네요. 이런 경우가 사실은 그때 서버가 아픈 거요? 설마 자이라 그분 오셨을 때 저희가 자이너른 때 1시간 서치했어요. 진짜로 1시간 서치한 적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기우? 모르겠어요. 이상하네. 오.
내가 꿍꿍을 너무 세게 세버게 해버렸냐. 그러니까 알리사 지금 떴다는 얘기 듣고 상대가 다 무서워서. 내가 꿍 한번 딱 했더니 서버가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죄송해요. 다 저 때문이에요. 이거 지금 만나기 싫어가지고 서치를 다 안 돌리네. 그러니까. 안 돌려 안 돌려. 우리 한번 만나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나러 갑니다. 지금 하실 분들 빨리 빨리 네, 저격 돌려주시고요. 자꾸 이의를 해요. 저 용계 팬이에요. 용계. 일곡이. 용계 형 보고 있지. 그래. 얼마 전 영상 11번째 영상 나왔다고. 22번째까지 나올 거예요. 진짜로 아이니까. 아이 용계니까요. 야 맞네. 다 같이 외쳐요. 뭘 외쳐? 아이 외쳐야죠. 뭘 외쳐 자꾸. 서치가 너무 안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걸리는 대로 바로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알리스타 오늘 판매되는 제품이고요. 알리스타는 사실 룬 세팅 한번 보죠. 아니 뭐 룬 뭐 특별히 뭐 볼 거 없이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연구를 해봤슈. 어떤 거죠? 보여드려. 이거는 이제 횡성에서 왔소 버전인데 이 요거는 굉장히 정글이구나 저건. 망한 걸로. 아 정글 하려고 했는데 아이. 제가 망한 걸로 결론을 내슈. 약간 LTE 알리사 같은데요. 아이 다 버려버렸슈. 방관? 예 처음에는 썼었슈. 근데 방관만 그냥 넣으니까는 좀 약 아쉬운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쌍관으로. 쌍관? 알리가 그 3일째를 간다 하더라도요 디미지가 디미지요? AD랑 AP랑 많이 섞여 텍사스에서 졌다면서요. 텍사스에서 왔다면서요. 많이 섞여 있슈. 텍사스 사투리요. 텍사스 와보셨슈? 알아보셨슈? 알아보셨슈? 알아보셨슈. 말을 마시요. 아 저 LA 할렌가 미네미오하고 같이 놀았기 때문에 예이 방어력 네. 그다음에 그냥 뭐 무난하게 여기는 맞아 박아요. 왕눈 네. 왕눈 그냥 공격력 박아야지요. 공격력 아, 공격력 안 박으면 너무 약해요. 고정 데미지 이게 탑탑 어? 아, 이렇게 저장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 서치 걸렸구요. 이케 이 수락 에이 수락했슈. 저장해야죠. 아이아 이제 한번 날뛰어 볼까요? 알리스타 준비됐나요? 준비된 방송인 횡성어에서 왔수룬 쌍관룬의 고정 데미지룬 특성은? 아 특성 29? 이 특성 그쵸 찍어주세요. 특성도 찍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공격 AD 쪽을 일단 다 찍고 쌍관? 재상 대기 시간? 그것까지 쌍관은 좀 오바고요. 그냥 요렇게 21 군은 크리티컬은 뭐 별로고 군은 그냥 방어 찍어요. 근데 방어 찍는 게 해보니까 만한 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저기 좀 널널하다 싶으면은 6까지만 찍고 이렇게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21, 63 괜찮네. 라인전이 의외로 그리고 진짜 무난해요. 오케이 목장. 아이 이게 텍사스. 아 다른 거 없나요? 잠시 후 2부에서는 해방된 놈으로 해방된 알리사도 있어요? 뜨끈뜨끈한 지금 막 그 나 없는데? 텍사스 이거 어디서 났어요? 해방된 걸로 이? 이거 어디서 났어요? 챔스 결승 가면 줘요. 님은 철권이나 하슈. 알겠습니다. 이? 아 결승 가면 주는구나. 줘요. 난 못 가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철권 중계 재밌게 하슈. 아 재밌었어요. 난 챔스가 더 재밌었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슈 여러분 뭐 특별한 거 없슈. 탑 알리스타입니다. 탑 알리스타 3일째. 그냥 AD 알리예요 무난한. 쉔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쉔이랑? 오. 뭔가 든든하게 버티면서도. 나중에 가면 딜도 무시 못하는. 아 CC기도 하드 CC기가 있고. 아 그럼요. 엄청 하드해요. 저는 소프트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어 갑니다. 황소 앞에서 까불다가 내 뿔에 찔릴 거다. 알리사 선지점의 보증 수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 악어에게도 예외라는 없다. 파워다이브는 거대뿐. 저 아이 누군지 몰라도 되게 잘하네요. 파워 따위는 간지럽기만 하다. 넌 여기서 죽을 녀석이 아니다. 가라 더욱 강해져서 돌아와라. 플래시 QW 알리사의 메인 공식 파워다이브도 가능한 명품 안후 알리사. 공기 좋고 물 좋은 횡성에서 태어난 100% 군여산 한우 알리사. 등심, 안심, 갈비, 양지, 살치 이 모든 부위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입하세요. 님 모자 때문에 부정 탓슈. 아유 괜찮아요. 티모예요. 아 슈퍼 티모. 아니 근데 어? 상대가 상대가 티모예요. 훈인데요?
훈선수인데요? 아 그러네요. 얘 내 초대 안 받더니 저격했네요. 진의 훈선수가 상대 거이겠는데요? 아니 별거 아니에요. 아 이러면은 그냥 전해야지요. 페이커한테 전해야지요. 훈선수 아 이기면 되죠. 인생의 쓴맛을 보여줘야겠지. 아니 이거 이기면 보증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프로에게도 통하는 그럼요. 알리스타. 그럼요. 이 안 되지. 아 거기다 요새 랭가 버그로 꿀 빠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아 이거 죽이는 거 제가 바로 보여주겠슈. 아이 훈선수도 안 됩니다. 알리스타 앞에서는. 1렙 인베 최강자 누구요? 알리에요. 그럼요 안 되죠. 지금 갑니다. 이거 인베 싸움에서는 응. 알리사가 CC기가 어. 두 개인데 응. 얼마나 CC기가 하드 하면은 얘가 대학 다닐 때 CC였대요. 응. 어 전면궁? 아 가야지요. 공포 걸렸슈. 누구도 날 막지 못해. 한 번 더. 이야! 이야! 상대 전면 뺐어요. 아 이미 점화 걸어놨슈. 이득이지요. 아 좋아요. 점화 걸렸고. 아 제가 점화 또 뺐슈. 네. 도마 무리수 어 랭가 제드 개판 돼지판 이야. 적에게 더블킬을 선사해주고 일단은 자비롭기 시작하는. 그니까요. 아군이 형 호응이 안 되네요. 알리는 샌디. 어 잡았다.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점화 이슈 없이. 가면 되죠. 아 이제 뭐 티모가 아 별거 아니에요. 상대가 더블킬을 먹었으니까 네. 흠나 들고 오겠네요. 아 그래보지 흠나 들고 오겠지요. 아 랭가가 너무 세요. 그럼 랭가 하지 마시오. 치사하게 누구도 날 막지 못해. 티모 정도는 뭐 알리스타한테는 아이 티모는 안 되지요. 한방이라서 QW만 딱 찍는 순간 아이 그럼 이래 찍는 순간 QW하고 평타견제 같이 해주면 네. 무조건 승리합니다. 죽을 거예요 그냥. 내가 길을 알아. 내가 길을 알아. 이게 이렇게 AD로 가면은 CS 먹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그럼요. 아니에요. 잘 먹는디요? 아니 그럼요. 지금 열받았어. 너무 잘 먹으면 살찌니까 요렇게 체력 좀 많다 싶을 때 그냥 툭 눌러도 그냥 이래 먼저 씻겠는데요? 아니지요. 아니지 베이베 아 데미지 베이베 아 굉장히 좋았어요. 아 그럼요. 1레벨 그리고 실명 찍었나? 아 그럼요. 실명이네. 아픈데요? 괜찮아요. 미니언이 슬슬 밀리고 있슈. 이렇게 라인을 밀어서 이래? 적 정글러로 유인을 해요. 왔다 정글러 왔다. 아 그럼요. 유인 성공이지요. 빠지고 그럼 바위가 이제 커버로 와줄 거예요. 미드 가는데요? 아 이거 팀 어떻게 이거 아 못 이겨요? 아니에요. 나 지금 열받았어. 오해요. 아 바위가 와주겠죠. 아 뭐 CS 좀 못 먹으면 어때요? 아 3렙 찍으면 힐 되니까. 아 그니까 버티는 거지요 그냥. 되니까 거기 못 간대요. 아유 바위가 바이바이 했어요. 아 바위가 바이바이 했네요. 바이바이 가야만 하니 와이 따라와. 인탈 있니? 아이 보시오 실명 때문에 CS도 못 먹어요. 미치고 팔짱 뛰거시오. 로밍? 아 로밍 한번 보여드려요? 힐이 있으니까 괜찮은디? 근데 아까 티모가 여기다 와드를 했슈. 오 CS 두 개? 아 예 괜찮아요. CS 못 먹는다고 돈 못 버는 거 아니에요? 돈 오르는 거 보이시죠? 그럼요. 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오. 어차피 최근 라인전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리그 오래됐는데 진정한 한타죠? 예. 한타에서 티모가 좋게 슈 알리가 좋게 슈 알리가 좋죠. 알리 형 알라리 알라. 아 왜 웃으시오? 아니에요. 웃겨? 아니 안 웃겨. 내가 웃겨? 굉장히 진지합니다. 날 막지 못해. 좋은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시 후에. 이 좀만 기다리시오.